예로부터 생거 진천이라 불리던 진천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사람, 또 돈이 몰리면서 1인당 총 생산이 선진국 수준인 6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즈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2년 전 진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든 뒤 전국에 유통시키다 보니 1시간 안쪽에 청주공항과 평택항이 있고 고속도로 3개가 지나는 진천을 두 말 않고 선택했습니다. 전국에 다 물건이 다 나가는데 물류적인 측면에서 지금 동서남북 기준은 충북 진천입니다. 가로로 세로로 다 통하죠. 진천은 2009년 630개던 기업체 수가 지금은 1200개로 7년 사이 두 배 늘었습니다. 진천의 1인당 총 생산은 5만 8천 달러, 즉 6,400만 원으로 청주시의 2.6배에 달했습니다. 음성과 구청원군 지역도 공장이 몰리며 4천만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공장을 따라 사람도 흘러들어 진천은 인구 증가율이 도내 1위를 달리고 있고 소득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11개의 산업단지나 농군단지가 있습니다. 우량 기업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이미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지역 생산과 소득의 판도를 바꾸면서 도시가 아니라도 잘 사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